364일 20시간 정도를 주님과 함께 축복 안에서 지내셨는지요? 네. 은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제 첫째 딸 지은이가 요새 심리학 공부를 해요. 심리학. 그래서 종종 자기가 이제 공부한 심리학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는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사람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면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만든다는 거죠. 네. 내가 항상 나는 항상 배가 고파. 나는 뭔가 항상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해결되는 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음의 병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래요. 네,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 네, 받았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년 동안 364일 20시간 동안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받은 것은 사실 헤아릴 수가 없죠.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호흡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심지어 울 수 있는 것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뭐를 내가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받아놓고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저희 사랑하는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께서는 정말 오늘 이 4시간 남은 이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하나하나 받은 저희의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귀한 송부영신 모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사람을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주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난 1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그것 또한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 총동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이 이제 오실 만큼 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1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저 사실 수요 기도회 때 몇몇 분의 간증, 뭐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서 우리가 얼마나 한분한분 어떤 분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연건사님께서 한분한분 이름을 수첩에다가 적어보셨다는 거예요. 그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볼때 너무 보석같고 귀한 느낌을 받았다. 아, 저도 아직은 못해봤는데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딱 보면서 쓰면서 너무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Y'all.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믿음과 싸우지라 벗은 영대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무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영대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여보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대여 현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시간 영광 돌리는 저희 온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정결케 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저희가 저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된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임을 감사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갈 때에 나 여전히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조금의 남김도 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까지 우리 가지고 있던 조금의 약함들이라도 있었다면 이 한 해와 함께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이 시간 덮어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서 남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는 더욱 주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다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기를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보내게 하소서. 또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금의 어두움들, 약함들, 아쉬움들 이제는 모두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지나가게 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높은 모든 것 이제 떠내려보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저희의 갈망으로 이 시간 은혜를 맞이하는 저희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저희가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또 교제로 함께 자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먼저 가지려고 하는 순서가 이번 주 저번 주 주일날 세례를 받으신 세 분 성도님들께서 그간 세례를 받기까지의 간증과 소감을 짧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서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다 준비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뭐 주저하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오셔서 네, 순서대로 우리 이서연 자매님, 유정은 자매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호성 성도님 나오셔서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수련회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수련이가 될 뻔 할 정도로 맨날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기 전에는 기도 드리는 것이 항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큰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고 간절히 바라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며 이뤄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너무 바라는 것만 많은 아이로 보일까 싶어서 그 뒤에 항상 감사한 일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신 성도님들과 친절한 언니 오빠들 그리고 귀여운 동생들까지 교회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022년에 18살이 되는 유정은입니다. 세례 대상자로서 세례를 받고 이에 대해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세례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저의 가치관을 한 번 더 정립하고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리에 가까운 생각들이었는지 대상자가 되어 직접 재확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또한 세례 교육 중 짧게나마 다른 성도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모임이 어려워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날이 가까우니 마음에 중압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물로써 죽음을 맞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기에 세례 이후에 내 삶이 보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미 자체로 조금 무서운 느낌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앞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마음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을 자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례 이후 제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며 소금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에 부합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복음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나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모두를 만족하지 못한 신념을 갖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세례 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저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2일 날 저 첫 그 세례 학습을 받고 지난주에 그 세례를 받은 이호성입니다. 뭐 후기를 쓰라고 해서 쓰긴 썼는데 내용이 좀 빈약하고 좀 초라해서 좀 발표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저 그거 무릅쓰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받은 세례에 관한 학습은 제가 지금까지 머릿속 가장자리에서 맴돌았던 추상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기독교의 정의와 의미 그리고 본질에 관하여 이해의 범위가 넓어진 아주 유익한 학습이었습니다. 저는 세례와 침례에 관한 낱말의 개념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세례라는 말은 일상에서 덜어 듣기도 했지만 했으며 또 선지자 요한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본 적이 있어서 약간의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 침례라는 낱말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였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사전을 들춰본다거나 전혀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슨 침례교회라는 간판이 보여서 기독교의 한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침례가 세례의 한 방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술에서 선생님께서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물었는데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랬나요? 언뜻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무슨 십자가가 재질이 나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 생각 없이 십자가에서 화형을 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로 성훈 옆에 그 성훈 성도님이 화목, 즉 하모니, 하나님과의 화목, 재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지금 어디다 머리를 둬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젊었을 때 십계라는 영화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양팔에 얹고서 양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계율에 이제 맞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 서로의 마음의 교감, 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께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네, 이 시간에는 또 네, 올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큰 축복을 받으신 네, 나오세요. 네, 나다 싶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차현옥 간사님과 우리 네, 김현아 자매님 나오셔서 뭘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찬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새 신부가 된 김현아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가 한 6월쯤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 너무 많이 다 반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성도로 등록하고 또 이제 그렇게 수료식도 하고 이럴 때도 참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가 이번 달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에서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의 사실 신앙적인 목표가 조금 제가 어느 순간 딱 느꼈던 게 아 내가 1년에 성경을 한 번만 1독을 한 번만 해도 평생토록 100번도 못 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 조금 많이 아 열심을 해야겠다 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올 한 해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았고 핑계거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혼자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이제 좀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가까이 되지가 않고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차관사님 인도로 이제 교회 와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께서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고 이런 거를 처음으로 제가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좋은 배필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지혜들을 생겨날 수 있게 밑바탕을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게 무엇보다도 제 삶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사실 말씀이라는 게 제가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말씀에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만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세상 것 많은 일들에 너무 휘둘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만나서 말씀들을 많이 이제 힘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특히 감사한 건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또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권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즐거워해주시고 기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자매가 제 와이프라는 게 그냥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도덕하지 말. 사실 제가 봐도 참 모자라고 준비도 별로 안 돼 있고. 사실 제 딴에는 뭐라고 할까요? 제 길이 있다면은 이만큼 넓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갈지자를 그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조금 조금씩 이게 조금 좁혀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으시고 제가 조금씩 나갔다가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이걸 어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좁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이번에 정말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는 한 반 정도를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제 생활 자체가 이제 네, 이렇게 더 가이드라인 벗어날 네, 벗어날 상황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저희 옆에 있는 자매가 같이 함께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성경도 매우 좋아하고 정말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 자매가 어쨌든 저랑 함께 해준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물론 그게 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가지신 그 마음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도 네, 저희 이제 오늘 저희 잠시 이제 찬양, 저희 가족 찬양하고 말씀 드릴 텐데요. 저도 사실은 네, 찬양 늘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기도 요청을 또 성도님들의 또 격려와 관심을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무슨 기도 부탁이냐면 저희 사실은 주보에도 계속 나와 있는 걸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 사역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아까 저희 시작할 때도 찬양 팀이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그 찬양 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네, 프레즈 클럽이라고. 네, 저희 청 제가 거의 이게 지금 2004년인가 5년도부터 이 프레이즈 클럽이라는 팀 이름으로 찬양팀을 계속, 찬양팀뿐 아니라 청년들 문화사역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왔고, 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지미니 크리켓이라는 이름은 저희 가족의 밴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레이즈 클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은 또 뭐 말하자면 사역이면 사역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유사라 선교사님 또 김현숙 전도사님 계속 우리 감독 목사님 찬양 계속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말씀, 진리 말씀 이것이 전파되고 보급되어 있는 데 있어서 우리 몇 주 전에도 감독 목사님께서 정말 그 장롱에 빼곡하게 붙여놓은 그 포스트잇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맡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조그만 이 도구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권면과 격려를 하셨죠.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희도 이 찬양 사역, 또 문화 사역, 또 청년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저도 찬양과 이 영상 제작, 음악 제작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좀 관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곡 찬양 연달아서 할 건데요. 첫 번째 곡은 Who Am I라는 찬양이고요. 이 가사가 어디가? 외국 곡이에요. 네, 외국 곡인데 우리나라에도 가사가
네, 우리나라 찬양으로도 가사가 번역이 되어 있는 찬양이고 이 찬양과 함께 이어서 제가 오래전에 IMC 세미나를 하는 기간 중에 해외 성도들과 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야외를 가는 길에서 그 차창 밖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연달아서 제가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Cause of who you are. I am our kid, baby. Don't go tomorrow. Well, don't sit in on the show. The way for them, don't feel you. Feel me when I'm calling.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를 인하여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게, 참 한 명도 전염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부사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여러가지 은사가 또 개발되고 또 전도도 많이 되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또 가정들도 많이 더욱더 번영하고 번창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축복해 주셔서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년 1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귀하게 간직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뭐 얘기를 뭐 하고 싶지만은 예, 다 거절미하고 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년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송년이라든가 신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잘 고쳐서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좋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서 잘해라. 물론 그러한 행동 강령, 가르침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느니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회사에서 일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6장에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고린도 전서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외적인 어떤 밖의 행동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반대. 반대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 속에는 있고요, 어떤 사람들 속에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예,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우리 속에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얻는 게 더욱더 많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려면은 예, 가장 가까운 길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늘 가까이 하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접촉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꾸 접촉하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멀어지려면 안 만나면 돼요. 가까워지려면 자꾸 만나면 돼요. 사람하고도 그럴진대는 하나님과도 자꾸 대해야 그분이 좋은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예, 그분의 인격을 접하게 되고 자연히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세상이 물러가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명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은 예, 계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똑같아요. 컨맨먼트니까.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라고 했죠. 여기서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가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 많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 믿는 건 맞는데 이제 주님을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믿는 건 기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들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려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항상 지나다니는 걸 봤어요. 엘리사가. 그리고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항상 지나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엇에서 느꼈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상에서, 걸어다니는 것에서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꼭 할 게 아니고 또 성경을 펴갖고 막 전도를 하기보다도 그러한 전도하고 싶죠. 다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비결을 알려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길이다.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며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 갔을 때도 그걸 물어보고 또 사람들도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타면 많은 나라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습니까? 예. 또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썼습니까? 이게 이제 한 두 가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인데 그렇게 말하면 대답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말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동기가 뭐겠어요? 별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참 수만리를 비행기를 타고 참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모든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껴요. 예, 제 사모님 집사람이 며칠 전에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한다고 같이 갔다 오더니 그 미장원 그 원장은 불교라고 자기는 불교 신자를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머리를 거기서 하고 이제 사모님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갔다 오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 원장님이 사모님 머리를 해주고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는 새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뭐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딴소리하고 막 그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만 보면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꼭 그 소리를 해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저보다 주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다고서 되질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도를 참 매일 1시간 2시간 하죠. 정말 피곤할 때보다는 내가 덜어 있어도 거의 그렇게 해요. 예, 그럴 때 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밤에는 새벽녘 많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자주 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기도를 잘 해요. 저는 이제 행위를 생각하면은 제 행동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나타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가지 딱 아버지께 고백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권력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뭐를 사랑합니까? 제가 행동은 비록 조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어도 제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거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한다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줄만 아세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는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몰라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근데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게 돼요. 주님이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뭘까? 그것을 찾기 원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내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가 커요. 이걸 가져야 돼요. 예,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게 무감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실까,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기름 부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기름 흘러내리듯이 그냥 섬세미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깊이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그걸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랑하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젊었을 때 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뭐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그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것을 예, 시종 이렇게 예, 알려고 하고 결국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신다 그랬고 뒤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예, 건넌방에다가 예, 사랑방에다가 모셔놓고서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여기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저희와 함께 저와 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저희 안에 거하리라. 거처하리라. 거주하리라. 아,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결은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신 긴 계신데 예? 내주하시는 게 내쉬하시는데 그거를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예,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기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성도의 생활에 예? 그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찾아봐야 돼요. 예, 예, 이걸 계속 제가 반복을 합니다만은 예,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이거를 예, 알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령을 지킨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순종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새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커다란 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예, 그리고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우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 닥치지 않을까요? 닥쳐요. 다 우리는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환경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예,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환경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좋아지니까.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상황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너무 좋아지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그 원인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귀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좋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 믿었었는데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올까?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다가 떡이 생겨요. 예.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믿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 말씀의 귀한 사실들이 그런 비밀들이 가까이 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기가 이제 떠나면은 자기 이제 떠날 시간이 됐고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류관을 받는데 그 뒤에 기묘한 말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니 바울처럼 달려야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싸워 이겨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어쨌든 면류관은 면류관이잖아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별일을 해도 다 소용없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보다가 있어요. 보다. 예? 비교급. 이 세상에 사랑할 게 많잖아요. 뭐 예?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요. 사랑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면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것들보다 하겠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어미보다 내 자식보다 뭐 친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1등으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이제 부탁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예, 일을 맡기셔요. 그게 뭐냐면 예, 어린 양을 돌봐라 양을 먹여라. 예? 즉 다시 말하면 예, 영혼을 관심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아까 복음 전하는 얘기도 했지만은 예, 저는 제 고등학교 동기들 위해서 참 많은 세월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톡에도 내가 썼지만은 예, 동기들 40여 명한테 지난주 전한 복음의 말씀을 예, 카톡에 띄웠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예,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기 전에 1월, 2월 달에 그 바이블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다 나눠줬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한 40명한테. 근데 가만 보니까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안 읽더라고.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는 사실 의도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게 해줘 구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신년 제가 처음 첫 집회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보낼 거예요. 내가 두 편은 꼭 보내겠다 했어요. 그 편지에다가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몰라도 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많은 친구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간다고 할 때 밭에다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냥 막 뿌린다고 나지 않아요. 그 밭을 갈고 경작을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많이 해야만이 그 다음에 뿌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 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제가 5년, 10년 이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하고 단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못 살겠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만 때문에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지금 됐어요.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예, 제가 만일 예,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많은 반응도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까지 하냐.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 탁 나가버려요. 어? 느낌이 생기잖아요. 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이런 게 생각하도 고려하다 보면 내 얼굴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게까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거지.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그리고서 이제는 너네들이 내 말 안 듣고는 못 견딜 거야. 못 배길 걸 아마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보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카페가 있는데 동기들 카페에도 많이 올렸어요. 복음 메시지들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한 뭐 5년, 6년, 7년 동안에 계속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누구도.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이 10명, 15명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나 뭐 몇 명한테나 계속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타는 마음을 알아요. 친구들이. 아, 이 목사는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좀 받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걸 그 마음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어디서 생기냐면요.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달렸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나타난다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이건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비결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고요. 모든 것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요. 누가복음의 그 7장 여자는 주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바리새인을 비웃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여자는 용서함을 받았냐. 여기서는 믿었다고 하지 않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거는 이제 왜 그 여자가 그 주님의 발에 부었겠어요. 우리 이제 좀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그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께서 그 발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못 박히실 그 십자가에 가실 발 그 발이기 때문에 그 발에 눈물로 씻으면서 닦은 거예요.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거기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나.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깊이 안다고 할 적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깊은 속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주님이 다른 건 항상 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주의 만찬, 예? 성찬만큼은 항상 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코로나 아닐 때도 별로 많이 못 했지만은 예, 지금은 좀 핑계될 일이라도 있구만. 그냥 못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제 예, 한두 가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사랑할 만한 분이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 당신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분이 아닌데 사랑하라고 할 일 없잖아요.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일 뿐 아니라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신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그 아가서에도 보면 구약에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 그 왕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찬송에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다운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더욱더 알게 돼요. 그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2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만유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왜 나에게는 항상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 것 같지 않다 어? 왜 그렇게 항상 어려움이 임하냐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번은 참 삼성에서 큰 뭐 전무였던 높은 사람이었던 그 친구가 예, 감옥에도 갇히고 막 별일을 다 당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뭐 회식할 때 술을 한 잔 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뭐 했나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 잘했다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일시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흥분해서 근데 이 에베소 6장 22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예? 늘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워요. 예?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 이제 새해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 내년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예? 1년 내내 사랑 없이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고
저주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모든 사랑하면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적.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어? 길이 없어. 다른 길도. 다른 길도 없으면서 왜 그래?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있어.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면류관도 얻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들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왜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대답은 하나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비결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이 권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은, 네, 이 권사님의 참 기도 중에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나한테 그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렸으라는 말도 나 안 잊어버려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이에요. 그냥 뭐 저 새벽마다 뭐 기도를 하러 뭐 교회를 가서 예배당 뭐 1층인지 지하인지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옛날 얘기 들었어도 그 말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특히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몇 개 있어요. 주여 나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돼요. 야 큰일 났네.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지? 야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사랑을 고백하면 좋아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좀 마음이 좀 없어도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 보세요. 그럼 사랑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을 길, 은혜 받을 길, 예, 비결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해를 보내면서 가장 참 성경에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 사랑한 것이 최고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한다면 만분지 일도 못되고 십만분지 일도 못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올해보다는 새해에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네, 유사라 선교사님과 김현석 전사님께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 하나님의 울려퍼지는 종소리처럼 올 한 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퍼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이어서 우리 찬송과 기도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청주에서 청주교회에서 온 김현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복음서가 229장입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주님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 변치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가져와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이제 1년이 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1년 앞당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서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마음 다하여서 먼저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여 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건만 주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때에 주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때때로 잊어버리고 주 마치 우리가 그저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주 받았으면서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자들인지 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빛비춰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정말 이 한 해가 주여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만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증거자들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교회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지난 것 다 이제 뒤로 하고 2011년에는 우리가 세상 낙을 조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2022년에는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뿐임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간절히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것들 새해에 주님께 간구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무엇보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로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멘. 주님 우리 한 해를 주 앞에 주여 내어놓으며 하나님 주여 늘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한 해를 보낼 때에 주여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주여 늘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금 나와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간구로 주여 나아가는 저희의 하나님 마음을 이 시간 보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또 다시 우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여 우리의 마음 주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주여 그 말씀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여 하루가 1년이 더할수록 주여 우리는 더 주님으로 충만케 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우리는 온전케 되며 주여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주여 그러한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주여 쌓여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에 지켜주신 주님께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모여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고 다가오는 안에 주여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주여 낡은 것들 이제는 청산하고 또 교회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지체들 주여 내년 다가오는 한 해에서는 주여 모든 것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풀어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주여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를 드리기 전에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장상중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두 분이 올해 주신 교회에 주신 은혜 그리고 보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사역자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장무님 나오시고 이 권사님 나오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정말로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로 쭉정이 알곡을 정말 가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
오늘의 선교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서 품어주시고 하나 주시어서 정말로 코로나 이 질병에서 또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정말로 아담으로부터 더러운 원죄가 있습니다. 정말로 독립된 나의 견해를 독립된 나의 의지를 독립된 뜻을 다 토해내고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희막 안에 그 번제단에 나의 자아 우리의 자아를 올려놓으니 주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서 잘라주시고 파쇄시켜 주셔서 정말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연기기둥과 같은 우리의 자아가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해 볼수록 모든 건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 아래 1년을 살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밖에 없는 허물뿐인 저희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매주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저희는 정말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야고보니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가슴에 벅차서 정말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때마다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아침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만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살피며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저에게는 아버지 성경을 사모하며 쓰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말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절감하며 하늘을 보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생각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주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말씀을 늘 가슴속에서 주님이 제게 하셨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한 발을 더 내딛어라. 그런 마음을 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은혜가 가득해서 아버지, 저는 감사라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가슴에서 벅차 넘쳐 흐른다는 걸 주님이 저에게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 우리가 멀리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대접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류였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아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생에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비할 바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며 배우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며 살기를 원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더욱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어서 주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연보를 드린 그 이은자 권사님은 임영자 권사님의 언니 되십니다. 근데 사실은 집회를 못 나오시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참 가족이에요. 내내 교회 식구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감사원금으로 드리셨구만요. 예. 임영자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고 조찬은 장로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임영자 권사님 사역자에게 드리셨고 무명으로 드리신 분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이은자 권사님에 대해서는 지난 이 권사님 먼지시면서도 참 이번에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으시고 고생을 참 이 권사님도 많이 했지만 언니는 더 심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그 아드님이 결국 이 건물의 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제가 카톡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그랬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이은자 권사님을 위해서 수술 다 마쳤고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기도를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참 이 권사님 가족들이 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되시고 또 잘하시고 또 이 권사님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역사가 커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큰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자 권사님 가족 또 언니 되시는 분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도 더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올해와 같지 않게 정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더욱더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또 참 교회도 발전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역사를 새해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이곳에 모인 성도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